이번에는 탄저병과 진딧물, 그 다음에 복숭아, 싱싱라방과 순라방, 처방을 위하여 농약을 방지하게 됩니다. 살충제는 36, 그 다음 또한 살충제 돌격대는 1B 플러스 3A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다3 침투성 살균제입니다. 이렇게 손을 먼저 깔아 놓고 그 다음 약을 방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쪽, 여기는 양쪽을 먼저 방지하고 그 다음 저쪽 편에 들어가서 다시 두 골씩 두 골씩 방지를 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밭두가에 있는 복숭들도 같이 방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복숭이 있게 되면 맛있는 물복을 먹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밭두가에다가 심어도 좋습니다. 동력 분무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쓸 때 지금 마감으로 쓸 때 이 기름 게이지인데, 기름 게이지를 이게 온인데, 이거 마지막으로는 이 기름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엔진이 완전히 꺼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기름을 넣고 나서 시동을 걸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잘 돌리겠죠. 왜냐하면 이 엔진 속에 기름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은 다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켜고 나서 밝히면 되겠죠.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끄고 나면 이 약이 교반이 되도록 한참 동안 교반을 시킵니다. 교반을 시킨 다음에 약을 방지합니다. 자, 약을 방제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줄이 두 개가 지금 노줄이 되어 있죠.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나무에 약을 푹 쳐주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진딧물들을 다 죽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게 두 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진딧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라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몇 번을 푹 물이 흐를 정도까지 쳐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진딧물이 다 죽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정도면 푹 쳐주는 거죠. 그죠? 전부 다 농약을 이렇게 쳐주려면 농약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쪼기를 해놓고 방지를 해줍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얼마든지 푹 좋습니다. 목욕하듯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나무조차도 또한 진딧물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앞에서 체크해놨던 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두 개 심은 아리수 나무입니다. 올해 수형을 잡기 위하여 붉은 척지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지금 척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다가. 그래서 올해 수형을 바로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충 뿌리를 키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진드물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물을 흘러내릴 정도까지 방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식이 없는 것들은 대충 해주지만,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진드물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펌프 길을 맞은 곳 이상으로 줄줄 흘러내리도록 강제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한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묻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진드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신경 써서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없으니까 대충 방제를 하면 됩니다. 대충. 자, 그리고 이쪽도 여기는 소식이 없으니까 대충 방제를 해주면 되겠죠. 한 석가에 있는 자두나무에도 방제를 해줍니다. 약을 치고 나서 혼자서 방제할 때도 이 동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오면 따라서 오겠죠. 정상적으로 뿌리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다시 두 번째 줄을 쳐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즐을 해주면서 지금부터는 한 줄씩 쳐가면 되겠죠. 아까는 양쪽 줄을 쳤지만 이제는 한 줄씩만 쳐가면 되겠습니다. 한 줄씩 여기도 밑에서 위로 쳐줍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농약을 방제하는 시간은 지금 저 앞부분에 보시겠습니다. 산에 보시면 지금 해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늘이 졌는데 좀 6시가 넘어서 지금 방제를 하니까 바람이 거의 없는데 아침에 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이때도 뭐 약 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한계가 표시가 있습니다. 한계가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진드물이 약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흠뻑, 어느 정도 흠뻑 묻을 수 있도록 밑에서 위로 방제를 해줍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진드물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돼서 여기는 물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방제를 해주겠습니다.
후부도 보시면 조금 전에 호수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넘겨주고 그 다음 호수를 이쪽으로 당겨서 당기면 자동적으로 또 따라오겠죠. 자, 빗겨. 등이가 보면 이게 특허 받았다 해서 사실 좋다고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걸 사용해 보면 이 통돌이가 불편합니다. 사실 이거는 말뚝도 박아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탱이 이게 더 낫습니다. 사용해 보면 이 동탱이를 이용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통행합니다. 방지하고 나서 바로 결과를 진딧물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진딧물이 새콤합니다. 새콤하다는 얘기는 원래 녹색으로 있던 진딧물이 죽은 것입니다. 농작을 맞고는 바로 죽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유심히 보시면 이 고무권이 있죠? 고무권이 있다는 얘기는 진딧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초가 자라는데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진딧물입니다. 그래 또한 마찬가지로 신식나방과 풋나방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완전히 방지를 해서 진딧물을 수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끝 부분에 아주 연약한 신초에 진딧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절대적으로 그 대수로 줄여주기 위하여 방제를 차지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같이 이렇게 다치고 난 이 호수를 정리를 안 하고 두게 되면 잡초 때문에 그 다음은 호수를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면 이 호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감아서 원액질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감아서 입안 역시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이렇게 선을 먼저 깝니다. 동태기를 설치를 하고 아, 지금 이제 이 농장에 지금 하기 위하여 조인트를 연결합니다. 조인트를 연결하고 나서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방지하는데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줄이 지금 맺어 있죠.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 드렸던 대로 진딧물이 상당량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을 충분히 묻도록 방지를 해줍니다. 밑에서 치고 또 위에서 또 치고 밑에서 또 치고 충분히 묻도록.
노즐이 아주 부드럽게 안개 분무 같이 나옵니다. 지금 약을 방지하는데 보면 벌레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농약 방제하는 것도 혼자 방제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지만 혼자 방제하는 것보다 함께 방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곳은 바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치기에 딱 적합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약이 막 날리는데 전부 다 방제해 주는 대로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유심히 보시게 되면 약대를 거꾸로 들고 칩니다. 위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왜냐하면 밑부분에 진딧물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쳐주게 됩니다. 주로 밑에서 위로. 아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어느 정도 잡혀진 것 같은데, 1단과 2단, 저 윗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보이는 이것을 잘라내도 되겠지만, 수영을 잡기 위하여 이 클립을 가지고 완전히 그, 지금 수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단과 2단은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편에 있는 나무는 이거는 어디 갔다 왔는지 요거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은.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놈이라 한다고 또 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얼마 자라지는 않았지만 지금 열매가 3개 정도 기본적으로 자라났습니다. 한 5개. 지금 세 개 정도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개. 아, 죄송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수형이 어느 정도는 잘 왔는데 아랫부분에 굵은 가지를 다 축지는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축지를 받아서 새로이 다시 수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리수인데 지금 보시면 수형이 어느 정도 올해는 일단은 제대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단도 어느 정도는 올해 수형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산나무인데 키는 한 2m50, 3m 정도 거의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같은 경우는 너무 척지가 굵어서 다 잘라냈고 올해 수형을 완성할까 합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도 진드물이 약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제를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충분히 방제를 해줍니다. 지금 유심히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보시게 되면 새로운 눈들이 턱턱 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수영을, 이번 장마 때 수영을 제대로 잡고 하면 올해 수영이 제대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하나 뽑아서 와야지. 뽑아서 와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굵은 측진을 잘라냈고, 오래 수영을 받기 위해 잘라냈고, 그 다음 윗부분에 상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척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